자, 이번에는 이제 멍석을 좀 깔아드리러 갈 텐데요. 자, 서정아 씨 어디로 가볼까요? 차차 가봅시다. 어디로 가볼까요? 네. 제가 제 느낌으로는 그 뭔가 마을에 그 춤을 막 가르치는 뭐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춤을 가르치는 One, two, cha cha cha, three, 그렇지. four, cha cha cha, cha cha cha, cha one, two, cha cha cha, two, cha cha cha. 씨름으로 유명한 동네. 아, 씨름. 예. 그 생각은 못 했네. 아니면 씨름 장사가 많은 동네. 씨름은 네. 전남에서 영암인데. 야. 이 중에 네. 답변이 있을지 저는 상당히 네. 궁금합니다. 예. 자, 그 마을로 멍석을 깔아드리겠습니다.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오늘은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암. 맞네. 영암으로 갑니다. 맞췄네요. 네. 월출산을 뒤뜰로 삼은 이곳에선 과연 어떤 기운찬 자랑이 들려올까요? 씨름단이 나올까요? 네, 오늘은 영암군 영암읍 합동마을을 찾았는데요. 와,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 등 뒤에서 와, 저 뒤에 경춘 보세요. 경춘 진짜. 게다가 정말 그 월출산의 기운이 금방이라도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이런 듬직한 곳. 오늘 참 든든하네요. 네, 이런 곳에서 오늘 멍석을 깔아봤는데요. 오늘도 한 분 한 분 모셔서 자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랑 있으신 분!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자,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탑동마을 이장 오성아. 네, 이장님. 네, 이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우, 이장님. 자, 어떤 자랑을 하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할게요. 그냥 이쪽 앞뷰를 보면 네. 이게 이제 범바위라고 그러는데 호랑이장이. 범바위? 예, 아 예. 뒤에. 예예. 예. 예. 이게 호랑이 아, 머리. 아 머리. 아닙니다. 네. 머리 허리 해가지고 저 호랑지까지 딱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걸 저를 자세히 봐야지 딱 그 느낌을 보시게. 아 뭔가 제가 아까 그래서 뒤에 예. 기운이 좀 으리으리한 예.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예. 우리 동네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런 다 이 산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여튼 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돈 많은 사람들. 나는 돈은 없지. 어. 나는 돈이 없지. 나는 몰라. 서울에서 다 털어먹고 왔어. 원래 돈이 많았거든. 그 들어오신 지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18년. 18년? 예, 예. 조금 모으셨어요? 이제 요즘에는 좀 자갈로 한나 정도는 사겠고 모았어요. 오, 다시 보니까 돈이 생기시나 봐요. 예, 예, 예. 그럼 이장님은 그 이 범바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운을 좀 기운은 받은 것은 없고 받은 것은 없어요. 기운 아직은 못 받으셔. 이제 앞으로 받는 거 넘어가는 거겠죠. 유정님은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름이잖아요. 여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고단했던 예. 지난날이 떠올라실까요? 기운을 안 받으셨어요? 예. 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뒤에 그 예. 우리 등 뒤에서 내 어깨가 땅에 닿을 기세더라고요. 춤 쳐줬어 어깨가 진짜로. 네. 진짜이죠? 으라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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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그러면은 이 범바위 말고 예. 또 이장님이 또 자랑하실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이름이 탑동이잖아요. 탑동. 탑동이죠. 탑동. 그냥 이제 저 안에가 탑도 있고 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냥 이제 탑동이라는 말이 탑이 많아서 탑동. 아, 네, 네. 아 탑이 네, 많아서. 네. 근데 그 지금은 탑이 아직도 그럼 많이 있나요? 탑은 없어요. 탑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 저렇게 돌로 저렇게 탑이 많은 절이 있었던 곳이라는 재미난 유래를 가진 탑동 마을인데요. 아쉽게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돌로 탑을 쌓았답니다. 마을의 유래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담긴 돌탑. 그 크기는 작아도 주민들의 애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분여회장 최형님입니다. 네, 아, 분여회장님이 준영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분여회장님이라 이 마스크도 좀 색다르게 엄청 이쁜 걸로 하고 오셨네, 스카프처럼. 아니 그러면은 우리 그 분여회장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계속 자라고 여기서 계속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이제 이 마을에 온 지 5년째 접어들거든요. 아, 다른 곳에서 사시다가? 네, 다른 곳도 광주에서 살다가. 광주에서 사시다가.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얼출 사람이면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 그렇죠. 전원주택처럼 집을 짓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보러 다니시다가 이곳에 오셨는데 한눈에 그냥 뿅 가신 거예요? 네. 얼출산 하면 기의 고장이거든요. 기찬 맷길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기찬? 맷길. 맷길. 네.
한 5개 구간 정도 있는데. 아, 5개 구간. 예. 한 40km 정도 된다 그래요. 예. 아, 그럼 총 길이가요? 네. 겨울산은 겨울산대로, 네. 가을산은 가을산대로 이렇게 계절마다 달라서 좋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영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월출산. 월출산 하면 길을 빼놓을 수 없죠. 아. 이 영험한 기운을 몸소 느끼며 걸을 수 있는 둘레길, 기찬맥길인데요. 각 구간마다 피어난 자연의 향기에 취할 수 있는 멋진 길이랍니다. 주변 풍경에 잠시 한눈도 팔며 걷다 보면 월출산 길을 한껏 머금은 약수터를 오.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엄청 시원했어요. 네. 주체가 안 되더라고. 약수 먹었더니 기 발산하러 정말 한참을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아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암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인표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영암 농협에서 근무하시는군요. 네, 네. 아이고, 엄청 훈나 코가 잘생겼구만. 아, 그래요? 아, 네. 긴장하네. 미인 옆에 서 있으니까. 아, 제가요? 네. 그런 얘기 좀 크게 좀 해주시고 그래야. 아까도. 아, 립서비스인데? 아, 진짜 좋다. 좋다. 저를 들었다 나가야지. 왜 이 마을 농협에서 나오셨어요? 네네. 네. 봄에는 유채, 네. 가을에는 메밀을 저희가 아... 네, 농협에서 같이 주민분들하고 주민 네. 농민분들하고 해가지고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걸 아... 또 홍보도 하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지으신 농사 지으신 그런 걸 가지고 네네. 농협에서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 예,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네네. 어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의 출처는 높으신 우리 전문님 상무님 높으신 분들 상무님 전 아니고 안 시켜서 만약에 바꿔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월출산 아래 노란 유채꽃이 펼쳐져 있으면은 얼마나 이쁘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하얀 메밀꽃이 피어 있으면은 또 얼마나 이쁘고 이게 아마 이어져 가지고 월출산 경관 단지에서 월출산 경관 지구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또 육자산업의 중심지 네, 그게 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큰 목표죠. 그런 것도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이건 제 머릿속입니다.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월출산 아래 국내 최대 규모의 유채밭인데요. 가을에는 메밀밭으로 대변신을 이루는 곳입니다. 영암 농협에서는 이 유채와 메밀을 통해 네, 농민들의 수입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메밀을 활용한 외식 사업에 눈에 띕니다. 2년 전에 월출산 기찬 메밀 전문점을 열어가지고 영암을 찾는 이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아,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네. 곳이군요. 직접 농협에서. 네, 농협에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방장님이 네, 직접 주방장님. 가져오셨어요. 맛있겠다. 야, 그러면은 맛을 네? 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드시죠. 근데 근데요, 네. 이게 지금 두 가지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두 가지를 다 먹고 싶은데. 아, 좀 고민되죠, 이제 냉면. 그릇을 짬짜면처럼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지. 네.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이게, 두 개 시켜서 나눠 먹어야 되나? 잘 안 알려드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추천해드려요. 비빔을 시키시고 네. 거기다가 육수를 절반 정도 비밀도 놓칠 수가 없으니까 비벼서 같이 드시라. 둘 다 먹어야죠. 다 먹어야지. 이 비비는 것도 좀 방법이 있나요? 아니 그 본인 스타일에 맞게 왼손으로 비비고 왼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반대로 두 손으로 비벼도 메밀은 왼손부터 비비고 아, 왼손으로 먼저? 네, 왼손 왼손으로 제 스타일이라 제 스타일에 제가 비비다가 면을 보니까 네. 메밀 함량이 되게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높죠. 그 가격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은 양을 많이 넣을수록 많이 네네. 끊기죠. 네. 네, 네, 메밀은 네. 메밀이 다 여기서 다 나온 그렇죠. 거예요. 저희 다 영암 메밀이에요. 야. 왼손으로 떠야 되나요? 아니, 오른손, 오른손으로 떠셔야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먹으면 되지. 네. 자, 우리 모두가 애정하는 시식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아, 정말 눈물 나. 새하얀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픈데. 이것이 제 일이니까. 안 몰랐다. 안 몰랐어. 면치기, 면치기. 아, 면치기요? 수전증 있는 줄 알았어. 그분이 소리 좀 들어. 네. 아,
정말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게. 웃음이 저렇게 나와요? 끝내줘요. 아, 정말.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야, 닭똥뿌락에. 저 송향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그럼 여기서 쭉 계속 사신 거예요? 여기서 시집을 갔지요. 아, 시집을 갔다가. 그러면 지금 혹시 연세가? 79이에요. 79. 진짜 실화예요? 그 마스크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와. 얼굴 한 번. 와, 눈물이네. 아니 어떻게 아니 관리를 좀 어떻게 잘하셨나 봐요. 안 해요. 관리라는 걸 없어요. 관리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원래 그래. 기분이... 화장이라는 거 안 해요. 농산일 안 하세요? 저는 호밀자를 안 잘하셨어요. 그렇게 잘하셨어. 크면서도 엄마가 밥 다 해주고 시집 오니까 또 올케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 아이고야. 올케가 또 다 해줬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네. 작은 오빠가 계셔요. 네. 그러면 밥을 먹고 이러고 안 갔으면 언니가 물 들어가면 나보다 물 들어가라고. 아, 형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뭐냐 이런 눈치수로. 물 떠갖고라고. 응. 네가 가라고. 응. 그럼 뭐라고 그러셨어? 뭐 아무래도 떠갖고 좋죠. 아무래도 떠갖고 그냥 먹으면 되지. 응, 뭐 가고 언니가 뭐든 이해를 해볼게. 그러나 뭔 지금 말로만 듣던 그 올케 언니. 네. 네. 한번 모셔볼게. 네. 말 되시는구나. 언니 이리 와봐. 반평생 위상을 함께 해온 신우이와 올케. 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 뒤에 이렇게 혹시 날개 달리신 거 아니시죠? 아니 천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올케냐고. 나는 내가 잘한 것도 없어요. 잘해준 것도. 그런데 뭐 하는 것마다 좋게만 보니까. 그래서 잘한다 그러지. 아니 말씀을 듣자 하니 또 올케 언니가 오면서 그 뒤로 또 엄청 또 이렇게 잘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한나 있는데 뭐 구태연 뭐 친정이니까 네. 좀 편하게 살다가 또 시집 가면 자기도 이제 다 하고 살 것이니까. 근데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이뻐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뭐 이 자잘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서운한 점이 한두 번 정도는 없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있죠. 모르고 있었다가도 잊어버렸는 거 같나. 그러니까 거기 중에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볼게요. 계속 지금. 그러면 우리 올케 우리 어머니는 어머님은 다시 태어나도 이 신우이가 계신 이 집안에 다시 시집 오고 싶으세요? 네. 아, 예,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요 그 결말은. 나 그럼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현명한 답변이시네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자, 서운했어요. 서운했어요. 네. 그러신 거예요. 역시 평생 살았는데 지금도 이제. 지금도 한 마을에서 일하고 같이 이제 시집 갔으니까 떨어져 네. 살면 살 것인데 한 마을에 와서 살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 올케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먹을 것 있으면 자매처럼 닮아 보이세요. 네. 이렇게 서로. 하고 네. 하니까 네. 언니도 혼자 살고 나도 혼자 살고. 아, 그러니까 네. 서로 더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우이분도 그렇고 올케분도 그렇고 서로 잘 못했던 이야기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언니 내가 잘못했다가면 언니가 이제 우리가 내일모레 이제 죽어. 금방 죽을 것인데 더 잘하고 삽시다 언니. 끝까지 이렇게 좋은 사이로 끝을 맺읍시다. 아유, 아유,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김광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저 불행한 역사가 옛날에 그 6.25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아, 그래요. 불악이 우리 마을이에요. 6.25 때요? 네, 인명피해를 입었죠. 인명피해. 네, 사람이. 여기 바로 앞에 네. 거기가 집단 사살하고 아, 양민 학살이 있었군요. 네, 저기서 일가족을 어린애까지 참사를 당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분학에서 일가족이 참사를 당했어요. 아군들이 뭐 아, 아군들이 아 이북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야. 아군이 그러면은 경찰 경찰 그때 당시는 전쟁이니까 뭐 자유구역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 그 전쟁의 비극이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는 탑동 마을 앞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큰아버지가 사망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여기서 뭐 내 기억으로는 뭐 10파수 되었었거든요. 무작정 갔다가 총살했으니까. 어린 시절 목격한 참상은 수십 년의 세월에도 결코 아물 수 없는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국내에서 일어났다면 그건 국가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보상을 해야 돼. 그게 그렇게 또 어렵더만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지금.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래 한 곡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아픔조차도 하나의 풍경으로 가다앉고 그럼에도 으라차차 힘차게 부지런히 살아온 영암 탑동마을 분들과 함께한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전미청 멍석을 깔아드립니다는 영암의 탑동마을을 찾아가 봤는데요. 유교의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사실 그런 내용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정말 아리더라고요. 그 한 마을에 29가구가 제삿날이 한 제삿날이 맞죠. 같은 날인 거예요. 같은 날이. 네, 그러니까 그 적대 세력에 약간 협조했을 거라고 그렇게 해갖고 몰아붙여가지고 그것도 같은 민족의 군경한테 또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아픔을 정말 그 당사자들 아니면 헤아리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꽁꽁 싸매고 계시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 그러면 곰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우리 모두가 최대한 어떻게 빨리 협조를 해드리는 것이 그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나저나 이 탑동마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이제 영암, 강진, 보성, 장흥 이쪽으로 강의를 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강의가. 그러면 광주로 안 올라오고 거기서 자요. 잘 때게 제가 자는 데가 제 펜션입니다. 아, 진짜? 일부러 길을 받으시려고. 근데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그 월추산의 그 경치도 좋지만 꼭 그 기운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저런 데를 한 번씩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메밀은 밥처럼 먹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뭐 국수도 만들고 뭐 밥도 만들고 국에다 넣고 샐러드랑 같이 먹고 고기랑 같이 이렇게 볶음밥처럼 만들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면 그 아이템이 저는 많이 맞네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암 가시면 전화번호 010 네.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에서는 영암의 탑동마을에서 월출산의 기도 받아봤고요. 또 맛있는 메밀 얘기까지 받아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네 분과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미청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의 위험이 닥치더라도 합동마을에서 얻었던 그 기운처럼 으라차차 힘을 내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